자, 축구 광인 파비앙 씨, 축구 이전에 한국 역사에 더 미쳐 있었다면서요? 멋있어. 축구 이전에 그런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 사실 저는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해요. 그 학교에서도 잠깐 그 이집트 문명 역사에 공부하기도 했었고, 이제 당연히 한국에 와서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관련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역사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한국말 이제 조금씩 늘으면서 한글로 된 책 이제 좀 많이 읽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뭐 이런 시험이 있다고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저는 약간 좀 이런 도전 정신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외국인이 보면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 제일 높은 급 좀 보면 어떨까 해서 재작년에 이제 도전하게 되었는데 1급에 합격했어요. 1급 합격했어요. 영주권에 1급에.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외국인 상대로 가끔 한국인 상대로 이제 해설하기도 하고. 봉사로? 네. 봉사로. 5대 궁궐도 이제 뭐 해설하기도 하고. 네. 한국인을 상대로도 하신다고요? 네네. 아무래도 외국인이니까 다른 시선이니까. 그 중에 이제 현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현대사에 축구 역사도 있으니까 2002년도의 월드컵 그리고 앞으로 술 역사의 인물이 당연히 이강인이다. 이렇게. 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한국에서 특히 사랑하는 곳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종로구의 서촌. 네, 살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묵촌에 많이 가잖아요. 거기 뭐 카페도 많고 식당도 많고 하니까. 근데 서촌은 약간 좀 인간미가 조금. 네, 서촌도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인물들도 많이 있고. 맞아요. 뭐 사대부들이라든지 또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 같은 골목에 이중섭 그래, 그 화가 있죠. 황소. 네, 네 맞아요. 이중섭 거기도 이제 수성동 계곡이라고. 맞아요. 예. 그 유홍준 정장도 거기 출신이고. 많이 하시네요. 예. 겸재정선 아시죠? 예, 네, 그 화가 네. 거기 그렸던 그 맞아요. 수성동 계곡 바로 맞아요, 우리 집 그 딱 창문 열면 그 바로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느낌은 화가. 거기서 3대째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